요거까지만 보여줄 수 있으면 볼을 하나 매치볼 가져가야 돼요. 이거 맞죠? 맞죠? 이게, 아, 네, 저번에 네, 네, 챙겼습니다. 이게 선수 인생 경기하면 그렇죠. 이 매치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막 찾았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네, 최근 10경기가 전북이 4승 5무 1패인데 무승부가 많죠. 그렇죠. 자, 빠집니다. 왼쪽에서 구스타보. 자, 마상을 따라가고 진짜 어, 다들려 들어갔다. 구스타보 뒤로. 자, 뒤쪽에서 백승호 흘려주고 슛. 수비 막고 높게 뜬 볼. 전반초반 계속해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코너킥. 자, 헤더. 네. 구스타보의 헤더였는데 자,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그리모트가 띄워줬습니다. 와! 또 들어가요. 또 다시 한 골 추가하는 전북현대. 아, 하지만 옵사이드네요. 아, 네. 구스타보 선수가 골만 흔들었습니다만. 자, 구스타보 떨고 놓고 구스타보. 자, 여기서도 이제 마상우 선수가 네. 같이 경합을 하면서 그대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구스타보가 앞에 있으니까 수비 쪽에서 긴장을 하는데요. 쌓아가는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모토 달리던 크리모토! 오, 리차드 리차드가 일단 끊어냅니다. 멋있어요, 리차드. 이외의 패스 슛! 골! 기가 막히네요! 구스타보! 자, 구스타보가 감독과 약속을 지켰네요. 자, 그리고 일류첸코가 흘려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요. 네. 구스타보의 결정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안이 그렇죠. 마상훈이 같이 잡았는데 구스타보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승점을 챙기게 되면 그동안에 좀 부진을 털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구스타보 자 반대쪽으로 길게 수변에서 전북현대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가 뛰어줬습니다. 구스타보 슛! 아 골넷을 흔들었는데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구스타보가 오늘 네, 여러 차례 골망을 흔듭니다. 왼발 코너킥 슛에 걸렸어. 골의 골 구스타보 멀티골입니다. 자 구스타보가 김상식 감독의 어떤 선발 출전에 대해서 두 골로 화답을 분명히 하네요. 그렇습니다.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게 끝났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경기를 놔버린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반대쪽으로 구스타보 쪽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구스타보 아,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구스타보 슛 골 구스타보 헤트트릭입니다. 4대0 앞서갑니다. 전북현대. 하지만 지금 아 네. 기가 올라갔나요? 기가 예 올라간 것 같아요. 어 골이에요 골이에요. 됐네요. 네, 자 이게 헤트트릭입니다. 헤트트릭입니다. 전북현대.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크리모토의 패스 연결이었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뭐 이게 반칙이 아니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반칙 장면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전에 빠져나갔던 선수의 옵사이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전 두 장면 다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런 정확한... 경기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자, 구스타보 쪽으로 연결 시도. 오른쪽 떨어진 볼을 잘 잡아놓고 뒤로 슛! 일류첸코! 일류첸코 쪽으로 일류첸코 돌아서 자, 일류첸코 어 여유 있습니다. 어, 구스타보! 구스타보! 슛! 골! 골!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골! 네 골이에요! 자, 오늘 경기에서만 네 골째 기록하는 구스타보입니다. 엄청납니다. 윌리치의 골로 분위기가 좀 바뀌려 했는데 다시 달아나는 전북입니다. 와, 한 경기에서 네 골을 봅니다. 네, 그동안 공격 중시간도 그렇고 스코어도 그렇습니다. 자, 아, 원패스 연결 구스타보! 설마! 설마! 구스타보! 자, 볼 살아있습니다. 나갔다. 아, 나갔군요. 이게 다섯 골까지는 글쎄요. 이 점으로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끝내네요.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북현대 선수들 가운데 구스타보 선수가 지금 경기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최선을 다해서 뛴 것 같고요. 네, 풀타임으로 뛴 거니까요. 구스타보가. 네.